자료 논란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1층에서 바라본 정원에서 바라본 전망이에요. 자, 앞쪽으로 뻥 뚫려 있죠. 남향의 햇살이 아주 가득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컷 보시면 네, 대문 쪽에서 바라본 컷이에요. 자, 이쪽이 대문이 되겠고요. 자, 오늘 매물은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요. 자, 본체 보이시죠? 자, 1층 공간과 2층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1층은 현재 공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넓고요.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2층은 주거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이 진짜 넓어요. 네, 넓습니다. 자, 다음 컷 좌측으로 날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여기 대문이 있고요. 주차 공간, 여기 두 대 정도 충분히 주차하실 수 있고요. 차량 진출입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과수들도 상당히 많고요. 조경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2층 현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겠고요. 자, 다음 컷 보겠습니다. 뒤편에서 본 컷이 되겠는데, 자, 보이시면 앞쪽 전망들 네, 시원하게 뚫려 있죠. 막힘이 없는 전망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컷은 상공에서 본 경계 지퍼드릴 텐데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볼게요. 대문 쪽에서 이렇게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쭉 이어지고요. 자, 이렇게 또 갑니다. 네, 이렇게. 오, 면적이 진짜 넓죠. 괜찮죠, 여러분? 자, 요렇게 해서 이쪽이 대문이고요. 내부 그 1층 공간이 정말 활용도가 높습니다. 2층은 당연히 깔끔하면서도 방이 두 개 있고요. 넓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올라오는 도로입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데요. 자, 여기 이 도로를 통과하면 바로 오늘 매물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매물인데요. 일단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조금 이런 용도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짚어드릴까요? 자, 여기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 여기 있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은 여기 두 대 넉넉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아래쪽에 주차를 하고 오셔도 됩니다만 차량 진입 다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쁜 꽃들이 막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작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나리도 보이고요. 네, 영국장미부터 해서 뭐 다양한 꽃들이 막 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나무라든가 모형도 많은데 일단 조금 돌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은 내부는 제가 잠시 안내해 드리고 여기 지금 잔디밭, 잔디마당이 잘 되어 있고요. 왼쪽은 텃밭으로 또 가꿔 놓으셨습니다. 네, 머위, 우리말로 뭐 머위죠. 예, 머위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머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텃밭으로 가꾸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이쪽에는 감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많습니다. 아주 아담하게 손재주가 좀 있는 분들이라 보니까 아주 이쁘게 관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층 공간 바로 옆쪽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자, 요거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수도가 있는데요. 수도는 마을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마을 전체가 이용을 하고요. 그 위쪽에는 포도나무를 또 키워두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가서 안내를 해드릴까요? 아, 이쪽으로 보죠. 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 뭐 은목수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도자기 작품이에요. 예. 자라처럼 생겼는데 요 작품들을 이제 지인분이 제작을 해서 주셨는데 이게 이제 물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얼어서 깨지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아주 이쁜데 안 깨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죠? 괜찮죠? 모양을 딱 내놓으셨어요. 줄을 세워놓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빠인가요? 네. 자, 옆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은 또 이렇게 담으로 다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창고처럼 되어 있는 곳이 뒤편입니다. 여기 뒤편도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이 뒤편도 뭔가를 하실 수 있을 정도예요. 자,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위에 태양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광, 예, 여기서 컨트롤이 되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LPG 가스가 보입니다. 우리 매물 여기 LPG 가스로 치사도 하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예요.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고요. 자, 여기 뒤편, 뒤편입니다. 뒤편도 위에 보시면 비나 이런 거 다 막을 수 있도록 가림막 다 되어 있고요. 철제로 아주 튼튼하게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네. 자, 그리고 계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전에 여기 지금 사실은 이제 공방으로 쓰시던 곳이기 때문에 뒤편 공간을 진짜 여유있게 해놓으셨어요. 여기 진짜 한 집의 마당 크기만큼 넓게 해놓으셨습니다. 이쪽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가림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옹기종기, 예. 도자기, 뭐, 장독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아래쪽에 또 조그만 정원들이 있는데 여기도 텃밭으로 가꾸셔도 되고요. 이쁜 산야초 이런 것들 키우셔도 될 듯합니다. 햇살은 정말 그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가득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햇살 쫙 들어오는 거 보실 거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또 돌아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죠. 네. 자, 일단 1층부터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1층 보시면 계단 보시죠. 계단 쪽으로 해서 옆으로 조그만 이 조경석 사이사이로 영산홍이라든가 이런 들꽃들, 이쁜 들꽃들이 할미꽃도 있네요. 네, 이런 꽃들도 피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쪽으로 약간 올라가시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층은 창고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왼쪽 한번 보시죠. 이쪽은 먼저 여기를 그 난을 키우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식물원처럼 그렇게 꾸미셨다가 지금은 이제 다 다른 쪽으로 옮기신 상태입니다. 햇살이 잘 들기 때문에 식물 키우신 데는 아주 좋을 듯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자, 여기가 이제 1층입니다. 1층 창고인데요. 자, 제가 내부를 다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창고라고 그러면 진짜 창고처럼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시죠. 공방으로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작업 공간으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바닥도 조금 이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에폭시 작업도 되어 있었고요. 자, 위에 천정도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기라든가 배관 뭐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드시면 여기 뭐 방으로 꾸미셔도 될 듯합니다. 네. 자, 이렇게 공간은 넓게 되어 있고요. 이 넓은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제격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보일러가 있죠. 네. 여기 2층에 사용하는 기름 보일러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 욕실 보시면 자, 밑에 바닥 다 되어 있고요. 변기도 있습니다. 물 사용하실 수 있고 일반적인 욕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세면대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또 여기 공간이 또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죠. 자, 여기가 전시실 공간으로 사용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선반이나 이런 뭐 작품들 네, 많이 있습니다. 직접 여기서 제작을 하시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은 수강생들도 또 키워내시고 그랬던 곳이라고 하네요. 이런 류의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또 트럭이나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 간의 수공업 공장으로도 또 괜찮을 듯해 보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공간은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왼쪽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예, 오른쪽 보시면 잠깐 불이 들어오나요?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물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주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냉장고도 들어오고요. 자, 주거가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왼쪽에 보시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 완벽히 주거가 가능한 방입니다. 자, 여기는 바닥은 판넬로 난방을 합니다. 1층이 완벽하게 주거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주 장점이 되겠고요. 네. 자, 1층 이렇게 다 보여드렸어요. 진짜 방으로 만드셔도 될 듯합니다. 분리 형태도 잘 되어 있고요. 네.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쪽으로 통과를 해볼게요. 이쪽으로 가시면 2층으로 연결이 됩니다. 2층에 이제 주거 공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올라가겠습니다.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 목계단 자체도 아주 튼튼하고요. 관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꼼꼼하시다 보니까, 뭐, 오일스텐 이런 거 다 발라놓으셨습니다. 아주 반질반질하게 빛이 나고요. 자, 여기가 이제 2층 주거 공간 바로 앞쪽인데, 자,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공간이 전망이 탁 트여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사철 해가 지지 않는 곳입니다. 아, 지지 않는 건 아니고요. 저녁이 되면 지겠지만 하루 종일 들어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죠.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내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부도요 아주 깔끔합니다. 자, 시작을 해 볼게요. 먼저 앞쪽 전실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른쪽과 왼쪽 보시면 타일로 블랙 브라운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앞에 중문에 컬러도 비슷하게 톤이 맞춰져 있는데요. 자, 내부 천천히 공개하겠습니다. 꽤 넓은 현관을 통과를 하면요. 자, 보시죠. 네, 위치 좀 짚어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거실이 있고요. 그 뒤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하나 또 있어요. 방이 두 개죠, 2층에. 자, 그리고 세탁실, 욕실, 주방과 다용도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볼까요? 주방부터 볼까요? 네, 오른쪽부터 볼게요. 네,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거실부터 볼게요. 자, 거실 보시면 앞쪽에 뻥 뚫린 전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 보실 거예요. 자, 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네. 자, 특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쪽에 창호 보시면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중창으로 마무리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 우리 매물 자체가 그 아래층은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고 위쪽은 이제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위에 천정 그리고 가장자리 쪽 몰딩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브라운 계열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우물형 천정에는 몰딩들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어요. 가장자리 중간중간에 또 회색 포인트로 또 되어 있고요. 네. 자, 그 몰딩들이 바로 옆쪽 TV 아트홀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 보세요. 질감도 아주 좋고요. 약간 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 나무 가지 모양도 들어가 있고요. 뒤편에는 역시 벽지로 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 보시면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 네, 강화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소파가 놓이는 공간들 계산하고도 충분합니다. 거실이 아주 크게 잘 빠져 있어요. 자, 그리고 주방으로 보겠습니다. 주방 보시면 일단 화이트 원톤이에요. 자, 여기 이 주방 살짝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자, 특징들 바로 짚어드리면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여기는 인덕션이 있고요. 자, 브랜드 보시면 한샘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주방 가구는 한샘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판은 인조 대리석이 되겠고요. 상부장이 오른쪽에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 수납 공간을 별도로 있으니까 넉넉하고요. 제일 좋은 건 햇살이 아주 잘 든다는 겁니다. 주방은 위생이 문제겠죠. 예, 그렇게 따지면 환기와 채광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루 종일 들어오는 거 체크해 주시고 LPG 가스 레인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자리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역자 형태에다가 아일랜드 식탁까지 하면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동선도 아주 좋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수납 공간도 괜찮아 보이고요. 한번 더 보시고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 여기 이제, 냉장고만 있죠? 세탁기는 없죠? 세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자, 선반도 설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직접 설치를 하신 게 보이는데, 꼼꼼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욕실이 되겠습니다. 욕실을 보시면 바닥과 상부 이렇게 해서 컬러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네. 아, 정말 관리를 잘 하시네요. 네. 자, 그리고요. 자, 오른쪽 방을 보겠습니다. 이쪽 방 보시면 당연히 이 방 문을 열면 바깥쪽이 훤히 보이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조명도 좋고요. 자, 그 다음 천정 높이도 낮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자, 여기 바닥은 장판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장판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 마루 쪽하고요. 이쪽만 강화 마루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세탁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탁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 공간 햇살 잘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물을 여기서 말리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이쪽에 보시면 장을 넣어놓으셨는데 그 안쪽에 장은 드레스룸 옷을 넣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이불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선반 짜맞춰 네. 빌트인 이렇게 딱 맞춰놨습니다. 붙박이장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자,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쭉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가 안방인 셈이죠? 네, 안방. 자, 이렇게 네. 자, 특징 뭐 당연하고요. 당연한 거는 뭐 바깥쪽 지정면 바깥쪽 다 보이는 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이 또 들어오죠. 네,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쪽 보시면 붙박이 장이 꽉 차 있습니다. 네, 별도로 장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안방 욕실입니다. 여기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쪽에 드레스룸 공간을 별도로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겠어요. 네. 거울도 붙여 놓으셨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냉장,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도 들어와 있네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바로 이곳은 경상남도 밀양이 되겠습니다. 밀양. 아주 짜임새 있는 구조입니다. 1층을 넓은 공간에 공방이라든가 창고, 그 다음에 뭐 간의 수공업, 수공업 공장, 그리고 물류 창고, 뭐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1층에 있습니다.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2층은 주거 공간인데 2층도 아주 넓어요. 네. 그런데도 가격대도 괜찮고요. 그리고 밀양 시내나 고속도로나 교통망도 아주 좋습니다. 접근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위치가 되겠는데 햇살도 뭐 당연히 좋고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인사드릴게요.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